How are you? 유지입니다. 찰칵 짤방사연과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온 어몽어스 짤방사연관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짤방 바로 한번 봅시다. 뭐 DC와 마찬가지... 뭔 소리죠? 뭐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요, 나머지 라운드 동안 멈추고 그리고 뭐, 예, 투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겼어요. 뭐야, 이게 버그인가? 위에 칼만 댕강 꼽혀있는데 쇼? 임포스터인데 투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움직여지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처에 오면은 잡을 수는 있는 건가? 투명 상태가 되는 버그는 뭐 딱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상한 버그가 있었어. 어? 뭐야? 땅굴을 파고 돌아다니는 버그네요? 만약에 어디까지 돌아가 다닐 수 있는 거야? 어어? 계속 내려가? 어어? 우와! 완전 땅굴 메타인데? 개사기 아니야? 이거 실제로 되면은? 요런 식으로 동선 파악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버그는? 진짜 저거는 벤트가 아니라 밑에 땅굴을 타고 이동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진짜. 네, 애기가 바깥으로 튕겨나갔어요. 아, 이거 그 저번에 봤었던 짤이랑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아예 이 우주선 바깥에서 막 놀아제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빠는 안쪽에 있고 애기만 우주 바깥으로 쫓겨나갔어요. 어, 들어오지 못하네. 이거 그냥 바깥에 있는 건 줄만 알았더만 실제로 바깥으로 튕겨나갔네요.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네 애기가. 야, 베이비 블랙, 저랑 제 아들의 할로윈 때 모습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아무래도 인포인 것 같습니다. 야, 미쳤다. 이거 제가 이런 우주복 복장에 어머어스 코스프레? 그거는 좀 많이 봤는데 어른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우주복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애기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진짜 어머어스 크론 같네. 이거 위에 덤 이거 액세서리 딱 붙인 것도 그렇고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빗자고? 어? 얘가 인포 맞네. 딱 걸렸어. 오, 칼까지 딱 들고 있는 모습. 야, 이거 깨알 디테일 뭐냐? 임포스터 아님. 야, 근데 이런 우주복 어디서 구했대?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대박 소식이에요. 예, 새로운 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곧 어몽어스 신규 맵이 등장할 모양인가 본데요. 어몽어스 공식 트위터에서 소식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새로운 어몽어스 맵이 등장했습니다. 오, 이거는 뭐 비행기? 비행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야, 그리고 잠깐만, 저거는 새로운 스킨인 건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아, 여기 있네요. 새로운 맵은요, 헨리 스틱맨 게임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어몽어스 제작사가 헨리 스틱맨이라는 게임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자자자, 요거거든요? 헨리 스틱맨에서 나왔던 비행기, 빨간 비행기가 이 고대로 이 맵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오, 스틱맨 날라왔고 도망가면서 맞네 그 거기서 나왔던 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던 예 그 사진 한 장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죠. 아, 그리고 그 임포스터인지 뭔지 좀 보라색 스킨이 요거인 거 요거 따라 했나 보네. 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들어가면 요런 맵도 있고요. 하여튼 뭐 비행기가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여기서 문이 열리면서 비행기에서 딱 튕겨져 나가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늘에서 이제 번지점프 바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지. 딱 이렇게 튕겨나가고 떨어진다! 실제로 이렇게 임포스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여튼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맵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세 명의 가족, 베이비 임포스터. 세 명의 가족인데 전부 다 임포스터 가족인가요 설마? 오, 야, 베이비 임포스터는 처음 보는데? 아, 진정해 아가. 엄마가 좀 약간 베이비 임포스터 진정시키는 모습이고 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 내놔. 아주 훌륭한 임포스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나중에 펫으로 진짜 이런 임포스터 펫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임포스터 펫 만들어주세요 개발자님. 제가 피 묻은 임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야 뭐야! 저 칼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신기하다. 좀 무거울텐데? 새로운 어몽어스 맵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션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어? 밴드 타고 온거 들켰어. 자 이제 원자로 터트려! 삑삑. 원자로가 아니라 폐기투한가요? 아 빨리 새로운 맵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진짜 전자제품으로요 어몽어스에서 최악의 미션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원자로 미션인데요? 삑삑삑삑 띠띠띠띠.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오케이 오케이.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완료. 짜짜짜짜짜. 그 다음에 오 카드 미션까지 쓱쓱쓱쓱.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건가? 야 잠깐만 뒤에 임포스터! 야 리얼 실사판이었다. 초현실적인 어몽어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몽어스 맞냐? 어? 이거 우주 SF 영화가 돼버렸는데 어몽어스가? 야 좀 징그럽다. 자 원자로 미션 터졌고 살해당한 크루원들. 임포스터의 기운이 느껴져. 시체가 몇 명이야? 조심스럽게. 벤트가 열린다잇. 이상해. 칼을 뽑아서. 누구야? 오지마 오지마. 설마. 말도 안 돼. 임포스터다. 도망쳐. 아 문이 열리고 문 닫고. 이거 어몽어스가 아닌댑쇼. 아이 아이 임포스터. 와우. 쿠루원 한 명. 결국에는 임포스 남고는 다 죽은 거네요. 초 쌉꼬펄 컨텐츠 인정합니다 이거.